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몇 살이세요? 41살이면 양띠시고 생일이 며칠이세요? 7월 7일이요. 네,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김가인데요. 아, 김가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김이 생일이야. 기름을 가고 지리리다. 김치의 손자 손나기 손나. 자, 우리 김씨 언니야는 있잖아. 사주팔자를 돌아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다 그런다. 어쩌겠노. 자, 우리 언니가 있지. 자, 1. 건강도 별로 안 좋아야 되고. 2. 언니는 남자복이 너무 없다. 자, 7월 7일에 치석달에 태어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남자의 덕이라고는 조금 더 가질 수가 없다. 자, 3. 부모덕도 없다. 그러니 부모덕도 없고 자식덕도 없고 남편덕도 없고 사람의 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가 없고 항상 외롭다 본인이. 항상 외로워서 내가 죽을까 말까 생각도 할 정도로 내가 외롭고 있잖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한탄을 하고 가슴을 치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 언니가 자, 화려한 직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보니까 불빛 따라간다. 불빛 따라. 그러면 뭐 노래방을 가든지 뭐 어떤 도우미 생활을 하든지 남자를 뭐 접대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 기생사주라는 소리야. 기생사주니까 남편의 덕도 없고 무슨 덕도 없고 아무 덕이 없는 거야. 자, 어릴 때 아기도 지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이 물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있잖아요.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다. 그러니 진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 41살의 나이가 지금 한 60은 살은 인생 같다 그런다. 네, 맞아요. 그래서 60은 살은 인생이라 하고 우리 언니가 우울증에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심하다 그런다. 그러니 우리 언니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반은 울고 살아야 되고 반은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웃을까 말까다 언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다 그래요. 언니는 어릴 때 사주로 보면 어릴 때 진짜 남다른 상처를 받고 살아라 그랬거든. 굉장히 큰 상처를 나한테 안겨준 사람이 있다. 그때부터 내 삶이라 해야 되니 인생이 다 꼬여갔다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 혹시 뭐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뭐 집안 형편도 안 좋았는데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 때 진짜 엄마 재혼을 했는데 아빠가 평화에 늦게 나왔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는데 참 그러니까 어릴 때 그때 이후로 해서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혹시 성폭행 당해서 애기 지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아빠가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지워야 된다고 그때가 처음이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뭐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20살 때 이제 남편 대회를 만나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애가 생겨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자주 뜨니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의심도 많이 하고 나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심도 하고 뭐 옆집 아저씨랑 얘기만 해도 의심을 하면서 때리고 상처를 주고 지냈더라고요.
그렇지. 본인 만나는 남자들은 다 의식병에 손찌검을 하고. 네. 네, 뭐, 이만 보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그런 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애들이 좀 이상해요, 남편 중에. 그렇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남자의 사주에서도 내가 덕이 하나도 없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상처를 받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딱 지금 16살 요때 성폭행을 당하면서 아기를 하나 지우면서 이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언니가. 그러면서 지금 남자든 뭐든 다안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언니를 봤을 때는 본인한테도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본인한테도 사실 문제는 있고요. 또 16살 때 내가 아기를 지우면서 그 아기 혼백도 내한테 많이 머물고 있고요. 머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기가 조금 잘못돼서 우리 언니 자궁이나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해를 끼치고 있는 형국도 보입니다. 안 좋잖아. 어쨌든 부모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참 사연이 뭐 누가 들어도 이건 좀 어이없는 사연이잖아. 그죠? 근데 용기 내서 이렇게 구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는 됐고, 언니가 기생사주다 보니까 도우미 생활을 조금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병이 가질 수 있는 남자, 그럼 쉽게 말하면 옳은 남자를 못 만났다는 소리거든,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서 본인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별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부터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아무런 뭐 좋은 결과를 이루지를 못할까 생각이 솔직히 굿이라고 했고, 뭐 손대제도 했지만, 여기 애기 지운 거 하고, 내가 16살 때 이렇게 아픔을 겪었다는 거를 제대로 풀어낸 선생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랬어요? 풀었어요? 풀었다고는 하는데, 저도 그때도 말씀드리고 풀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끝일 뿐이지, 뭐 강의 들어가지, 요즘 가는 게 없어요. 그랬구나. 자, 일단 내 사주에서도 그런 게 물론 있고요. 내 사주는 홀로 독백으로 살아라는 사주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 자리가 내가 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주 안에서도 있잖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 내가 노력은 조금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태아령이라 그러잖아. 태아령에 이게 아기도 지금 좋은 데를 갔다 소리는 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언니의 사주 안에 갖고 있는 남자의 충이 돼 있는 이 사주 안에 있는 이런 틀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깊이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은 많겠지만, 남자만 만나면 내가 손찌검을 당하지 않으면 의심병에 뭐 술주정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언니한테 안 좋은 증세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언니 소화도 잘안 되죠. 내가 통화하니까 소화가 잘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참 요즘에는 이렇게 기문살이 열리거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새아버지도 아빠인데, 그죠? 아버지인데 이렇게 되고, 아버지의 도피를 하기 위해서 또 20살 때 빨리 시집을 가, 원래 늦게 가야 되거든, 언니는. 시집을 늦게 가다 보면 조금 더 때문할 수 있는데, 20살 때 너무 어릴 때간 거라 그 도피가 결혼이 돼버린 거죠, 제 보면.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제 아기는 커가고, 그치, 20살 때 낳았으면 아기도 이제 뭐 거의 20살 정도 되겠는데, 이제 우리 언니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을 들인다 빌고 산다 그러잖아. 그러면 절에라도 가든지, 이제 조화루 때라도,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인연 닦고 있는 선생님이 이제 신당이라든가 초도 좀 밝혀가면서 그렇게 조금 의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어제 산에 간다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내 사주의 살이라 그러잖아,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살, 이런 사주의 살들을 조금 풀어낸다던가 어떤 방법을 조금은 찾아야 된다 생각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조금은 더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언니는 죽을까 말까를 더 많이 생각해 한다래. 그러니까 그런 그걸 보면
근데 안 죽지. 그러니까 죽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또 죽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의 이런 기운자도 기운에서도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방문을 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있잖아 상세하게 앉아서 얼굴을 보고 상세하게 대화를 조금 더 나눴으면 싶어요. 네, 유튜브에 선생님 전화번호 나와있을 때 제가 한번 답답할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전화하셔서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